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4월 인구 동향이 방금 전에 발표돼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0.78명입니다. 일반적으로 2.1명 정도를 낳는 그런 출산율이 있어야 인구가 유지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 이게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이 0.7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국가별 출산율 지도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파란색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낮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은 국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5명에서 6명 정도를 낳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 북미 지역과 아시아 지역은 아이를 많이 안 낳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1이라는 요 색깔은 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이 색깔로 칠해진 나라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만 이 색깔로 칠해져 있네요. 즉 합계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국가별 인구 전망을 살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100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도 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중국이 이게 많이 빠지는군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 중국도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이 선이 한국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보든지 간에 한국의 인구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 발표된 4월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요. 우선 출생아 수가 18,000명이 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7%나 감소했고요.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해서 27,00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두 개를 빼보면 대략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그림으로 좀 자세히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산율은 이 그림을 따라가면 되고요. 18,000명이 태어났고요. 사망자 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에 비해서 높아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출산율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속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21년,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이 4월 달에 감소한 숫자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다 보니까 인구의 감소도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벌써 42개월 연속으로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럼 과거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196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남자와 여자 합쳐서 남자와 여자 모두 50만 명씩 태어나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태어났었죠.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세대도 뭐 수능 본 사람이 한 80만 명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그런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25만 명, 지금 합계 출산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25만 명 정도 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50년에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게 너무 절벽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걸 보고 아이고 저 친구들 노인을 부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쯤 되면 이 어린 아이들은 글쎄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부양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CNN에서 야 출산율 0.78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야. 근데 그 나라 되게 웃긴다? 라고 하면서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야 출산율이 그렇게 낮은 나라가 노키주종을 운영하더라? 진짜 신기하더라?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 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화된다라는 것도 너무 큰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86개, 인구 관심 지역을 18개 선정을 해놨는데요. 이 지역의 면적은 무려 67%나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인구의 숫자는 14.5%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만간 8군단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개 군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6개밖에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들 중에 국방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어요. 너의 인생은 무엇이 의미 있게 만들어주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가족이죠. 가족이죠. 그럼요. 가족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일하게 재정적인 문제를 1번으로 뽑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상당히 생각할 볼만한 리서치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좀 답답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 그냥 우리 포기하고 살아볼까?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기후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입니다. 이 표지는 그동안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로 1.5도 넘어가면 너무나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1.5도를 넘어가게 만드는 거는 막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1.5도 도달하는 거는 어렵겠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도 도달하는 걸 목표를 쳐서 사과를 깨뜨려야 되는데 지구를 관통해버린 화살표가 인상적이죠. 며칠 전에 속보효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IMF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보다 금융위기가 터지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인플레이션도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후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다가 에이 포기해버려, 인플레도 잡으려다가 아유 포기해버려, 인구 문제도 아유 포기해버려,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결국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나가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것 같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쓴 셀피시 진이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표현에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너만 잘 살겠다는 거냐? 너만 투자해가지고 잘 살겠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만약에 이걸 제목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스트러글링이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라는 모습인 거죠. 유전자가 이기적이어서 자기 살려고 그냥 막 발버둥친다라는 개념보다는 뭔가 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인구의 문제, 기후의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기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한숨을 쉬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해보셔야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였는데 다음엔 좀 밝은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